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8월 27일 화요일. 네, 이렇게 새벽 일찍 나와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콜센터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네,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네, 전체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아, 지금 이렇게 또 다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 도대체 7월 18일 최고가 25,000 언제 돌파합니까?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많은 주주님들께서 좀 말이 꼬이긴 했는데 많은 주주님들께서 주식 콜센터에게 문의를 주고 계세요. 주식 콜센터 번호가 010-3172에 8706번인데 우리 주주님들께서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서 네, 문의를 많이 주고 계세요. 도대체 나 지금 이렇게 상단에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손절해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많이 좀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전화는 못 받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대응 방안을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좋은 소식 먼저 제가 좀 답장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혼자서 뭐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주식콜센터에게 궁금한 거나 문의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10-3172에 8706번으로 네, 문의사항 남겨주세요.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아침에 목이 엄청 잠기네요. 우리 주주님들, 네, 몸잘 챙기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많은 물량을 네, 저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어제 뭐 외국인들과 기관, 보험, 투신, 네,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은 매도를 했어요. 네,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과 금융투자, 은행, 네, 내 외국인들이 네, 물량을 네, 매수를 했습니다. 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어제 매수를 했을까요? 왜 금융투자는 매수를 했을까요? 우리 주주님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합병이 무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께 좀 힘내시라고 제가 비타민 같은 선물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주식콜센터가 선물 두 개를 들고 왔어요. 첫 번째, 무상증자. 9월 달에 무상증자 발표가 있어요. 1대 9. 한 주를 갖고 있으면 9개를 드리는 무상증자 선물과 두 번째는 대왕고래 산업, 대왕고래, 네, 대왕고래 사업, 요 관련한 선물 두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010-3172-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주식콜센터가 무상증자 들어가는, 9월 달에 무상증자 들어가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왕고래, 네, 사업 관련한 요것도 선물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 대왕고래 사업 관련해서 제가 수익은 500% 정도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 300%, 최대 500%까지 네,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선물이에요. 제가 요거 선물 어렵게 또 구해왔습니다. 무상증자 선물과 대왕고래 사업 관련한 선물 두 개.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화이팅
하시라고 선물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0-3172-8706번으로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무상증자와 그 다음에 대왕고래 사업 관련한 선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안내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놈들이 네, 주주님들 제가 조금 갑자기 확 짜증이 나가지고 조금 험한 말이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 놈들 특히 미국 테크에 걸린 K원전 체코 수출 이 빌어먹을 웨스팅하우스가 테클이 들어왔어요. 이 미친놈들이. 자, 요 관련해서 좀 기사 좀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주주님들. 한국 수력 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미국의 몽리에 후속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원전 수출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을 앞두고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 라고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국 정부 차원의 협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 공급국으로 네,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첫 원전 수출인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주 때는 문제가 없이 절차가 이루어졌지만 이번 체코 원전을 두고선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식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의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문제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미국 놈들, 진짜 떼국 놈들 진짜 열받네요. 우리 주주님들. 뭐가 문제인가요? 산업부와 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를 잇따라 만났다. 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며 소송 등을 이어가며 발목을 잡자 이를 해결하러 간 것입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부터 미국 법원의 한수원이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년 9 미 워싱턴 DC 내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다음 달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네. 아유, 진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가지고 있죠. 캐나다 국적에서.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좋은 소식들 주식콜센터가 들고 왔어요. 자, 폴란드 SMR 큰장 선다. 총 20개 건설키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20기로 구성된 SMR 시스템 건설 추진 첫 번째 SMR 원자로 부오츠와 베크에 건설한다라고 밝혔어요. 우리 주주님들 잘 해결될 겁니다. 자, 폴란드에서 소형 모듈 원전 SMR 대규모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총 20개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 웨스팅하우스 니네들이 짓거려 봐라. 전 세계는 K원전을 선호한다. 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자 여기서 미국이 나와 체코 원전 수출 복병
네, 미국이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지만, 네, 체코에서도 유럽에서도 우리 K원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체코 원전 수출 웨스팅하우스 협상 차질 우려 정부 미화 논의 중. 아우. 내 개평 달라고 그러는 거죠. 야, 너네 24조 원 했으니까 나 돈 좀만 줘. 이 새끼도 완전 거지근성 아주 그냥. 씨. 자,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요. 다, 자, 우리 두산 도약 전환점 투자 체력 키우는 에너빌리티 원전 호황 무드에 4월 건다 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야, 니네들이 합병만 안 하면 좋은 이슈로 해서 주가 지금은 2만원, 3만원, 5만원 가 있을 거다 이 자식들아. 아우, 주주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그룹에서 우리 주주님들 뒤통수 때린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자, 우리 부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해서 좋은 이슈와 호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합병 네 쉽게 안 될 거예요. SK 합병 안도 지금 금감원에서 하지 말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기금 2대 주주인 연기금에서도 아, 나 공식적으로 반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금감원 두산 바켓 합병 다시 제동! 두산 로보에 신고서 재정정 요구했습니다. 야, 다시 써와. 자, 우리 금감원에서 계속 정정, 무한 정정, 네,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요거 합병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네, 금감원에서, 네, 연기금에서도 네, 우리 두산그룹의 구조개편안에 대해서 네, 지금 안 된다고 계속 다시 써와. 다시 해와. 안 돼. 개인 투자자분들 손해보면 안 돼. 라고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네, 금감원 지배구조 개편안에 2차 정전 요구서 앞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합병 안 될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우리 조금 힘내시고요. 연기금에서도 합병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두산에너빌리티와 기술협력 MOU 체결했어요. 원전에 관해서는 좋은 호재와 이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주식 콜센터 우리 주주님들께 좋은 소식 제일 먼저 전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와 함께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주식 콜센터 네 우리 주주님들에게 좋은 소식 이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네 텔레그램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릴 테니까 주식 콜센터와 함께 재밌게 주식 해봐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에게 선물 두 개 꼭 받아가세요. 첫 번째 무상증자 1대 9 한 주를 갖고 있으면 아홉 개를 주는 무상증자 네 9월 달에 발표해요. 자 두 번째 선물은 뭐냐 대왕고래 사업 네 우리 동해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답니다. 주주님들 요거 관련한 네 선물 제가 두 개를 준비해 왔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010-3178706번으로 자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무상증자 관련된 선물과 대왕고래 사업 관련한 선물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주식콜센터가 어렵게 구해온 선물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힘내주세요. 그리고 주식콜센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과 함께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를 해요. 자 무료 텔레그램방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야, 이 방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매일 드릴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되게 쉬워요. 자,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제가 내드리고 있습니다.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하고요. 자, 투자 자금 100만 원으로 시작해요. 자, 100만 원 이상 안 돼.
자, 100만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봐요. 1개월 차에 100만원으로 200만원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2개월 차에 200을 400으로, 3개월 차 400만원을 800만원으로, 자, 4개월 차는 800을 1,600만원으로, 5개월 차에는 1,600만원을 3,200만원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만원이 생기실 겁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010-4172-8706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100만원의 숫자 1번이에요. 왜 1번이냐?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제가 3,200만원을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 우리 주주님들, 자, 숫자 1번과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돼요. 숫자 1번, 그 다음에 선물. 제가 무상증자 관련된 선물과 대왕고래 사업 관련한 선물 두 개를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문자 꼭 보내주시고, 주식 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텔레그램방 네, 입장하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도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네, 오늘 화요일도 화이팅 해주시고, 주식 콜센터가 좋은 선물 또 들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